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만난 여야 대표는 민생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뒤늦게 개원식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는데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하마스가 억류하던 이스라엘의 인질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하마스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대규모 휴전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전북 익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도 음주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가 붙잡혔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양당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을 통해서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최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세 폐지 등에 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압박했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습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셨습니다. 양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인식차는 회담 뒤 공개된 공동 발표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야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의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안은 이견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금투세 폐지안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90분을 넘겼고 양 대표는 배석자 없이 약 40분간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국회가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엽니다. 지난 7월에 열려야 했는데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지각 개최하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는 건 1987년 이후 처음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2대 국회 첫 정기회 개막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킨 뒤에 초대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탄핵안과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 책임을 돌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 간부 사망 이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라고 했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는 말을 개원식 불참 배경 설명 과정에 덧붙이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당시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억류했던 미국인 등 인질 6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강하게 비난했는데 시민들은 정부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땅굴에서 이스라엘 인질 6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슬픔에 잠긴 시민들은 촛불을 켜고 추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전쟁을 이어가는 정부에 항의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인 히스타드루트는 휴전을 촉구하는 총파업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런 잔혹 행위를 또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하마스 주장은 다릅니다. 인질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고 이들 중 일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풀려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아직 100명가량의 이스라엘 인질이 있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숨졌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러시아의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벨루가 발디미르의 사체가 현지 시간 1일 노르웨이 남서쪽 바다에서 발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발디미르를 관찰해온 마린마인드 측은 눈에 띄는 부상은 없었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노르웨이 북부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발디미르는 카메라 거치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비에 이렇게 표시된 띠를 부착해 러시아의 스파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장비가 제거된 뒤에도 노르웨이와 스웨덴 해안에서 종종 목격됐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빅테크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양극화라는 해석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입입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이번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거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대표적입니다. Kamala wouldn't have this conversation. She can't because she's not smart. No. You know, she's not a smart person, by the way. She can't have this conversation. This is a really big point. You can actually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머스크는 최근엔 트럼프를 비판하는 벤처 캐피탈 업계 관계자에게 정신이 나갔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온라인에선 공개 설전도 벌어집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이비드 섹슨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사진과 함께 드림팀이라고 칭찬하자 클라우드 업체 박스의 에런 랩이 최고 경영자는 약 먹고 꿈을 꿨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설전이 시작되자 섹슨은 인터뷰도 안 하고 연설 원고만 있는 후보에게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재계 입장이 갈린 이유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규제가 늘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두 후보가 확실한 여론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ABC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50%의 지지율로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섰지만 이는 전당대회 전인 지난달 조사 결과와 사실상 같습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제한적이란 의미입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는 물론 후보 주변 인물들도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벤츠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15분 정도 더 이동한 뒤에 차를 버리고 사라져서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전북 익산시 어양동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흰색 벤츠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벤츠 운전자가 차를 멈추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신호 대기 차량이 있었어요. 그 차량을 피해가지고 중앙을 넘어가지고 신호 위반을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난 거죠. 차를 저쪽에 세우고 당연히 올 줄 알았죠. 119가 와가지고 이제 조치 취하고 나서 보니까 차량도 없고 사람도 안 보였던 거죠. 이 사고로 20대 후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3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라진 운전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대전에서도 있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 바퀴가 날아갔고 또 다른 승용차는 운전석 쪽 옆면이 우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북대전 IC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마주오던 SUV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SUV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인근 숲에서 발견됐는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손된 차량이 갓길에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졸음 신터에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서 있던 승용차를 2.5톤 화물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5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아이돌 그룹 엔믹스가 한 유튜브 예능에서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의 한 소절을 불렀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묻고 가둔다면 100길 따라 200리 법덕패 야도란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악어떼! 지난달 22일 공개된 유튜브의 한 장면입니다. 엔믹스는 루시퍼, 독도는 우리 땅, 악어떼 등을 섞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 장르의 노래를 섞는 믹스팝이 그룹의 특징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비슷한 진행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자 일본의 SNS를 중심으로 아이돌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한다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인 멤버가 없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섞여버리면 아이돌이 싫어진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자 한국을 홍보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우익 세력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최근 BTS가 독도는 우리 땅을 불러 논란이 됐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K-POP 스타들이 부른 노래를 이용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오히려 자국의 이미지만 깎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살 소년이 3,500년 넘은 박물관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어떤 배상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소년이 천천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스라엘의 헤이트 박물관에서 4살 아리엘은 청동기 시대 항아리를 깨뜨려버렸습니다. 기원전 2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흙으로 된 항아리였는데요. 박물관이 유물의 매력을 느끼라고 장애물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한 건데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손을 댄 겁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가족에게 환대받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면서 가족을 초청했는데요. 깨진 유물이 어떻게 복원되는지 가르쳐주고 다행히 다음 주면 복원이 완료될 거라고도 전했습니다. 소녀는 사과의 마음을 담아 작은 화병을 박물관에 선물했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박람회장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비명과 함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토요일 밤 미국 미시간에서 열린 미시간주 박람회에서 벌어진 총격 때문입니다. 14살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 미시간주 박람회는 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데 닷새 동안 놀이기구도 타고 음식도 즐기는 지역의 큰 축제입니다. 총격 사건 이후 박람회는 어린 생명을 잃고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을 애도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만 박람회의 전통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박람회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간 걸로 볼 수 있다면서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소셜미디어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 이스타젯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이 회사는 관련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보다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이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당시 월급 등의 명목으로 2억 2,3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왔던 문 대통령 부부가 서 씨가 취직한 뒤부터 지원을 끊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2억 원 넘는 돈이 문 전 대통령이 얻은 직접 이익이라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신의 SNS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최근 방송한 드라마 속 구절을 인용한 건데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의 상황에 자신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윤건영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수사에 반발했고 정치권에선 장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몸담았던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 수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직접 뇌물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초등학생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 PC까지 압수해갔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겼느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을 뿐이라며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된 전례를 언급하며 본인 가족 비리로 수사를 받으니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는 게 아이러니라고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지난주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 땅 꺼짐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원인은 낡은 시설이었습니다. 한편 연희동에서 있었던 사고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땅 꺼짐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남 언주역 인근에서는 2에서 3cm 정도로 땅이 꺼졌고 종로 오가역 지하철 입구 인근에선 깊이 15c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겁이 나요. 주변에서는 운전을 못하겠다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무섭고 겁나니까 좀 속도 좀 줄이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좀 위험하니까 좀 그런 강박감이 조금 있죠. 서울시는 종로구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5m 깊이로 땅을 파냈습니다. 이렇게 다 걷어내는 거 보니까 그 하수도관이 있더라고요. 그 하수도관이 깨져서 그걸 걷어냈고 거기다가 이제 철근 대고 있더라고. 종로 오가역의 경우 오래된 하수박스가 파손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1차 조사 결과 노후된 수도관 등의 파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층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2위만 만나면 더 강해지는 기아가 이틀 연속 삼성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아는 우승을 확정짓는 승리의 숫자, 매직 넘버를 단숨에 12개로 줄이면서 정규 시즌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주말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김도영의 침공이 경기장 왼쪽 관중석 상단에 떨어집니다. 시즌 35호 홈런. 이 홈런으로 한 점 차까지 추격한 기아. 이어 나성범이 바뀐 투수 오승환에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걷어올립니다. 우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 무려 5점 차를 따라잡으며 결국 동점을 만든 기아. 8회 삼성도 다시 달아날 기회를 잡았는데요. 원아웃 주자 1, 2루에 타석에는 디아즈. 그러나 높은 변화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다음 타석에는 이날 연타석 홈런의 주인공 박병호. 전상현이 던진 바깥쪽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위기 뒤 기회라고 했던가요? 9회 김선빈의 한타로 마지막 기회를 잡은 기아. 이우성이 왼쪽 담장을 때리는 큼지막한 2루타를 날린 사이 발빠른 대주자 홍종표가 홈까지 들어오며 결국 역전에 성공합니다. 마무리 정혜영이 삼성의 마지막 공격을 잘 막아내며 기아는 한 점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2위 삼성을 제압한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를 12로 줄였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